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일 소장님은 요즘 민주당 내용이 깊어서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뭐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시죠? 네, 잘 살아네요.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대통령님의 워딩 한 토막 한 토막이 옳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친일 사관의 바탕을 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화답을 했습니다. 반일 감정과 혐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자, 대통령실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기념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두 분 다 적으셨죠? 들어 주십시오. 2,200억 원대 1.8조 달러입니까? 1.8 빌리언 달러. 예, 118억. 18억이요? 예, 네. 18억 불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배상 문제로. 그때 22억 불 줘.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근거 없는데 그렇게 못 주겠는데 라고 버텼습니다. 이 협상이 길어졌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로 넘어갔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마냥으로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하면서 3억 불에 합의를 합니다. 아. 3억 불에 합의를 했는데 뭐 미얀마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배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죠? 독립 축하금. 아. 18억 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도 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도 22억 불을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3억 불로 충쳤던 사건 지금 딱 기억납니다. 1965년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일본 사과 안 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고 독립 축하하고 이거 3억 불 축하하는 돈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네 하고 그 받은 돈으로 지금 끝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과거가 정리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야죠. 그때처럼 빠르게 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좀 하시라 라고 해서 18억 불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억 원.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관계가 변화가 필요하고 협력 관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3.1절 기념사에 일본의 사과, 반성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이때 연인원 한 200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7,500명이 사망을 하셨고 4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단일 감정과 혐한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김성애 소장님 같은 그런 분이 있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완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동치를 시켰거든요. 이러한 공격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더라도 3.1절 기념사에는요. 대통령께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민을 하나 되게 보듬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기념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급 태극기 11,000원이고요. 네. 2,000만 가구. 우리나라에 거기에 태극기 하나씩을 선물해 주면서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태극기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2,20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혐일, 뭐 혐한 반일이 아니고 전 친일을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리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되게 만들고 싶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 규모 외에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그래서 군국주의적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가 지금 그걸 반성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자 우리가 마음을 바꿨고 사과도 했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비 좀 증강할게요. 그리고 유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주변 국가들이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일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과거를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 지금 화나니까 내 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의 기념사를 이완용의 말과 똑같다,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시고요. 아니 합법 같은 경우도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나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식민사관이죠. 그것에 대한 지적은 동일해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이완용과 말인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잖아요. 네. 좀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이다. 네, 과한 네.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뭐죠? 지금 일본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미래로 가자, 협력하자 이렇게 매우 적극적 손을 내밀었죠. 갑자기 이제 네. 일본의 기시다가 싫어. 아 강제징용 배상 문제 우리 안 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과 우리 다시 안 해.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네. 대통령의 어제 말씀하신 미래로 향하자는 한일 관계의 진정성 있는 말이 훼손돼요. 아 그때 만약에 우리 쪽에서 네.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희생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상 문제,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왜냐면은 거죠?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요. 명분과 국민적인 감정이 네.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 분명히 얻어내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은 후폭풍 심해요. 제 말이 그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다고 이완용이 아닌데 왜 무릎부터 꿇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3.1절에는 할 수 있다. 아니, 소장님, 무릎 꿇은 건 아니고요. 한일 친선의 날 같으면은, 한일 친선의 날에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저도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어떻게 3.1절에 네. 예, 이런 메시지가 부분도 나갑니까? 인정. 그래서 좀 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네. 기념사에 주목해갖고, 양국 관계 회복에 아주 좋은 기회다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방송 나와가지고, 네. 막 국민의힘 쪽 비판을 하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저를 칭찬하거든요. 네. 지금 강제징용 문제나 네.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언급을 안 하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했어라고 칭찬하잖아요.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을 네.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설득시켜야 돼요. 네. 제가 3.1절 기념사에 이런 얘기 안 한 거는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충분히 협상하고 물밑에서 조율하고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저 잘했죠? 협상 잘했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외교 문제 관련해서 발목 잡지 말고 이완용이라 욕하지 말고 네. 협상 잘하고 우리가 얻어낼 거 다 얻어오세요라고 좀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낸 적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네.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만큼 양보하려고 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신문도 아니고 산케이 신문 같은 아주 보수적인 신문에서 아 이번에 비판도 안 하고 아주 잘했고 이런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네. 거의 머리를 쓰다듬을 지경인데 이거 왜 듣고 있어요?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뭐죠, 근데? 자 이거는 되게 좀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런 겁니다. 3.1절 이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지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글로벌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일본과 미국의 보호를 받는 글로벌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즉 100년 전에 일본의 지배였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지배를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보통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우리가 지배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한 판타지 공상 소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웹소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모호성, 네. 외교의 협상 기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우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네. 성과 이뤄낼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응원합니다. 예, 치어리더 해요. 치어리더. 모호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너무 투명하게 나는 일본 편이에요 하고 있는 게 지금 네.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장해찬 후보 의문의 1패 올라오네요. 저 그렇게 그 얘기 그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또 있어? 딴 분이. 네, 뭐 또 웹소설 쓰는 분 많으니까. 아, 많아요? 많아요. 적어도 의총에서 네. 자신의 소신을 밝혔어야 됩니다. 당내 배신자라는 그런 네.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소위 친명 일부 의원들이 네. 비열한 트릭을 썼다.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최하 전투력.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수록 그 민심의 파도는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저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올 네.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22에 빛나는 더라이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발언을 감정합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밀어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에 네. 딱 맞는 발언을 한 분이 이분밖에 없답니다. 원래 네. 진품 명품에도 모든 게 비싼 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뭐 네. 그런 얘기까지 표만 받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래. 모든 다양한 알겠습니다. 명품이 나온다 이거죠. 자, 김병민 네. 후보의 발언입니다. 민주당 지금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네. 총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발언의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지금 민주당은 최하의 전투력을 가진 최약체다.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8,000원과 2,200원 네. 두 개를 주셨고요. 430억 원. 430억 원 한번 들어볼까요? 2004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당사를 팔 때 43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했고요. 그 다음번 비대위가 언제 등장했죠?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현역 의원 25%를 날리면서 혁신적인 공천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뭐 총선에 막 국회의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입니다. 아. 항상 부정평가율이 낮으면 여당이 승리했고요. 네. 높으면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아. 예외가 있다면 이 경우였던 건데 2011년의 경우였던 건데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55에서 60%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민 지금 후보께서는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호에서 뛰어내릴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로 가서 사는 방법을 찾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거나 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의 당 걱정할 일 아니고 김기현 후보가 저기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에 결국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야, 되치기로 가버리네요. 네. 민주당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민주당도?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얘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부당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여야 다 그러면. 비상체제로 뭐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참 큰 정치인만이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많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당대표가 나보다는 당을 생각하는 그런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영화 김내원 씨 주연의 데시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전직 부함장인데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내 소신대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희생을 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번 주말에 영화 한 편 보시면서 네. 큰 정치인의 길을 가시라라는 차원에서 8,000원짜리 영화를 한 편 추천해 드리고요. 아, 영화 값이군요. 2,200원은 8,000원 이상 하는 요즘 조조도 8,000원 아닌데요? 아, 요즘 IPTV에서 OTT. 네. 2,200원은요. 김병민 위원장한테 후보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왜요?
지금 남해산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은 걱정하세요 지금. 아니, 물어보니까 답을 했겠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영화를 찾아보니까 이영애 씨 주연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네. 아, 거기 아주 김성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 너나 잘하세요. 네. 그 영화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될까? 우리 당은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좀 반성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사실 힘든 거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법론들을 막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친명계에서 뭐 크게 세 가지 방법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재신임을 받아보자. 뭐 네. 이런 안도 있었고요. 첫 번째 안.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민주당은 169석이니까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이거 표결 처리 못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론으로 정해서 이거는 다음에는 이제 부결 처리하자. 뭐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들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꼼수예요. 그런 것들 다. 꼼수죠. 아, 꼼수. 전당원 투표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뭐 부결 당론한다? 이거는 의원들이 안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경한 친명계 그룹에서는 이 비명계가 불편한 거예요. 너 나가라. 제발. 아유, 당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명계가 비명계에게 당신들 당 좀 나가.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고 충성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네. 아, 있는 것 같아요. 강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가 감옥 가지 않을 의지만 표현하면 안 되고 예. 감옥 갈 각오를 갖고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하면 상황 이거 통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의원들과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저는 영장실질심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가셔가지고 가결표 던지세요. 그래서 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 제3자 기관인 법원의 판사로부터 제가 정확히 판정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추가 구속영장에 청구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니까 네. 쌍방울. 아, 그러면 당론으로 가결. 네. 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살 길이 나서지. 네. 나 절대로 감옥 안 갈 거야. 나 당대표직에 숨을 거야. 나 공천권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은요, 네. 더 망가져요. 안 돼요. 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그, 나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말 잘 들어라는 것은 그냥 장성철 소장님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쉬운 얘기인데요. 나 공천권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는데 공천권은 내년 1월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당장 지금 하는 걸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다음번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지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정도는 구속영장은 당장 청구될 건데 이게 먼저인데 그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협박할 리가 있나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40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최근에 비명 반명 의원들 엄청 많이 만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공법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뜻을 하면서 이번에 부결을 눌렀어요. 네.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눌렀고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따로 있는 것인데 네. 이 중에 특히 기권이나 무효를 누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에게도 들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듣고 있었고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소화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가지고 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정면 돌파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득도 하는 통 크고 너그러운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일단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네.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선거 사령관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총선에서 유리할까? 네. 그러한 두려움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네. 그 이탈표 쪽,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던데 이게 과연 화합이 가능할지는 저도 좀. 아, 근데 저는 사퇴를 하네요. 바란다는 자체가 네. 아주 일부 의원들의 그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시겠습니다. 다음에 통으로 한 40분 주세요. 제대로 한번 쫙 설명해드릴게요. 아, 그러기엔 조금 중량감이 떨어지네요. 그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